자 이제 확인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단계에 걸쳐서 확인학습할 건데요. 먼저 처음에는 어 OX, 두 번째는 주관식, 세 번째는 기출문제, 네 번째는 신유형, 다섯 번째는 어 고난이던데 이 고난이도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소방직 문제를 놓고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를 예공님이 만약에 훌륭하게 저 효과적으로 통과를 하셨다면 아주 잘하셨고요. 많이 못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개념 강의 한번 보고 다시 들어와서 대답을 하면 어뭐 별거 아니네 뭐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개념학인 학습 자 의문은 음소와 운소로 되어 있다 ox 하나 둘셋오네 잘하셨어요 자두 번째 기분이 좋다의 의문의 수는 열 개이다. 한번 좀 이건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분이 좋다의 의문의 수는 10개이다. 자 준비하시고 의문의 수 구분하는 문제 우리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자 하나, 하나 둘셋오자 그러면 의문이라고 하는 건 의문의 개념은 뭐죠? 최소의 소리의 단위 그럼 저거를 한번 얘기해보면 기분기부 니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음을 하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본다면 음운의 형태를 보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이 부분은 지금 혹시 틀린 분도 계실 건데 아하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음운의 변동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됐죠. 다음 한 음운이 환경에 따라 음성적으로 달리 실현되는 것을 변이음이라고 한다. 자 ox 하나 둘셋오자 변이음 하면 생각나는 예문이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거 있어요. 그러면 예공님은 알고 계시는 거고 예문이 그려지지 않았다면 이건 모른 거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 글자를 썼을 때아 맞아 라고 하면 모르신 거고요. 딱 했을 때 내가 말했던 걸 적었네 그러면 예공님은 아시는 거예요. 자 가구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가구라고 하는 거에 앞에 초송에 나와 있는 것은 초송의 환경일 때는 캬 이런 무성음에 가까운 소리고 고단 그 모음 사이에 나와 있는 구 이건 구 이거는 어 유성음에 가까운 소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리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한다? 변이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음 19개, 모음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로 총어 40개의 운소가 있다. OX. 하나, 둘, 셋. X. 또 놀라고 계신 분 계시죠. 뭐죠? 운소가 아니라 뭐죠? 음소. 아 맞아 라고 말을 하신 분이 있다면 이건 맞는 게 아니에요. 네. 다시 가서 정확하게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틀리고 나서 아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맞춰버리죠. 왜 틀리고 나서 아 맞아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머리를 깎다의 깍의 종성은 하나의 의문이다. 자 준비하시고 깍다의 깍은 깍까의 종성은 하나의 음운이다. 자 OX 하나 둘셋 O 자 깍다를 보면 깍다 이렇게 되죠. 그럼 발음을 하면 뭐예요? 깍이죠. 그래서 하나의 음운인데 그걸 떠나서 딴기억도 하나의 음운이에요. 된소리도 하나의 음운이에요. 네. 발음할 때 발음기간에 방해를 제법 받고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고 한다. OX. 하나, 둘, 셋. O. 그럼 방해를 받지 않는 소리를 뭐라고 하죠? 그쵸, 모음. 한 번에 소리를 낼수 있는 소리 마디를 음운이라고 한다. OX. 하나, 둘, 셋. X. 이런 걸 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음절. 만약에 지금 이렇게 대답 못 하셨다면, 나중에 다 끝나고 다시 한번 개념 빨리 정리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한번더 얘기하시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이 초반에 개념이 흔들리니까 자꾸 뒤로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반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필요해요. 네.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이다. OX 하나, 둘, 셋 X 조음 위치가 아니라 뭐죠? 조음 방법 조은 위치에는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입술. 그 다음에 뭐예요? 잇몸. 그 다음에 뭐예요? 센 입천장. 그 다음에 뭐예요? 열린 입천장. 그 다음에 뭐예요? 목청. 소리를 낼때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한다. OX. 하나, 둘, 셋. O. 그럼 혀가 움직이는, 혀나, 어, 입이나 혀가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죠? 이중모음이라고 하죠. 허파에 나오는 소리를 막았다가 서서히 터트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를 마찰음이라고 한다. OX. 하나, 둘, 셋, X. 그럼 마찰음이 아니라 뭐죠? 하나, 둘, 셋, 바찰음. 혀의 높이에 따른 분류에는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 있다. 하나, 둘, 셋, X. 혀의 높이에 따른 나누는 건 뭐예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혀가 일정한 자리에 시작하여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서 발음되는 모음을 이중 모음이라고 한다. OX. 하나, 둘, 셋, 오 반모음은 이중 모음을 형성하는 이와오 O를 말한다. OX. 하나, 둘, 셋, 오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이야. 이어. 이요. 이라고 하는 건반전의 모음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본래긴 소리로 나던 소리도 둘째 음절 이후에 오면 짧아진다. ox. 하나, 둘, 셋. 오! 그래서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죠. 첫눈 짧은 소리가 됐죠. 눈긴 소리인데 첫눈 두 번째 음절을 가면 짧아지는 소리가 난다. 짧은 소리가 난다. 음절 초성에는 반드시 자음이 있어야 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 하나, 둘, 셋. x 자음 없어도 되죠? 뭐아 이거 자음이에요, 자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찐따 같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주관식 개념 확인 학습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소리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음은 잘하셨어요.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나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를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이거 알겠어요? 음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특별하게 정리하지 않았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혀의, 혀가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앞쪽에 있을 때 나타나는 발음은, 발음하는 모음을 뭐라고 할까요? 중간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앞쪽이에요. 하나, 둘, 셋. 전설 모음. 혀가 일정한 자리에서 서로 다른 자리로 옮겨가면서 이동하면서 발음하는 모음을 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이중모음.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팍 터뜨리면서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바열음 발음할 때 방해를 제법 받고 나는 소리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 둘, 셋. 자음. 딱딱 말하고 있죠. 가구의 기억과 구의 기억은 발음이 다르다. 그렇죠? 성의 기억과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무슨음이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변음. 네.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입천장 열입천장, 목청 소리는 소리 나는 조음이에요. 조음. 소리 나는 조음, 조음하는 뭐에 따른? 하나, 둘, 셋. 위치. 디귿, 땅디귿, 디귿, 디귿. 시옷, 쌍시옷, 리을, 리은은 조음 위치에 따른 소리죠. 무슨 소리가 될까요? 하나, 둘, 셋, 잇몸소리. 일단 기본자 리은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네. 혀가 입천장의 중간점을 기준화하여 그 뒤쪽에 있을 때 발음하는 모음을 뭐라고 한다? 하나, 둘, 셋, 후설모음. 만약에 여기까지 예공님이 하나도 안 틀리고 대답을 했다면 잘하셨는데 만약에 개념이 잘안 섰던 분들은 한두 개 정도는 주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요. 그럼 한두 개 주저에 대해서 어 이제 알았어가 아니라 자신을 너무 관대하게 보면 안 돼요. 잘하긴 잘하셨지만 개념 가서 개념 다시 정리하고 오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한번더 보셔야 돼. 한 번도 틀리면 안 돼요. 네.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로 한번 가 볼게요. 뭐 실전 문제번 별거 있어요. 한번 풀어 줘 보세요. 만약에 제가 답을 말할 때못 말했다면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풀고 들어오시면 돼요. 네. 됐죠? 정답은 나왔나요? 자, 일단은 하나하나씩 해볼까요? 일단 뭐가 있을까? 개, 둘, 고, 넷, 날, 라. 여기 가는 이건 아니라고 했죠? 세 개가 되겠죠? 그럼 몇 개예요? 지금 현재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어, 다시 한 번요. 자, 발음을 하는 거예요. 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한 번 하면 깨, 고,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 날은 나, 셋, 넷, 라, 이렇게 되는 거죠. 가, 아, 앗. 자이걸래 따가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돼서 총몇개1 3 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 맞히셨죠? 네 잘하셨어요. 네자 좋은 기간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마찰하여 나는 소리가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잘 나와요. 자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는 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건데 어 개념이 딱 나오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 마찰래니까 마찰음이죠. 그럼 마찰음하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시옷, 쌍시옷, 히읗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없는 걸 찾는 거예요. 하나, 둘, 셋, 1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본다면 뭐가 되냐면 히읗이 있잖아요. 네, 시옷이 있고요. 쌍시옷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마찰음이 있고 다른 거는 마찰음이 있고 1번 개나리만 없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미줄진 부분에 긴소리를 발음되는 건 아직 외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했고요.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춰 보시면 답이 나왔나요? 어줄친게안 아, 보이는군요. 줄을 쳐 드릴게요. 밤이 있고 눈이 있고 그다음에 말이 있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말이 있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어, 밤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긴 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것을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는데, 긴 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건몇 번이 될까요? 긴 소리로 발음, 아, 어, 긴 소리로 발음되는 것.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4번 되겠습니다. 말이 말을 해. 타는 말은 짧은 거고요. 말이 말을 해. 이건 긴 소리가 돼요. 근데 요두개 갖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 둘째 음절 이하에서 무조건 짧은 소리가 나니까 다른 건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네. 그럼 둘 중에 하나 갖고 고민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이 말을 해. 말이 말을 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건 타는 말이고, 말을 하는 건 언어니까. 언어는 긴 소리.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됐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요. 이 문제는 아마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잠깐, 정지 버튼 누르고 문제 한번 풀고 들어오세요. 전 풀었다라는 전자에 갈 겁니다. 자, 하셨죠? 공기가 코론 통과하면서 나오는 소리를 뭐라고 그러죠? 비음이라고 그러죠. 비음 알죠? 네, 비음에는 뭐가 있죠? 정리 한번 해보면서 가자고요. 니음과 미음과 이응. 미음. 잘하셨어요. 그럼 일단은 저긴 없네요. 그럼 얘는 일단 아니에요. 자, 줄이면서 가자고요. 조음 기관이 어떤 부분에 장애를 받는 소리를 뭐라고 그러죠? 오케이. 자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자음이면 여기 해당돼요? 네. 좋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혀의 앞부분이 딱딱한 입천장에 닿으면 딱딱한 입천장에 그럼 무슨 소리? 센 입천장 소리죠. 센 입천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센 입천장은 그쵸? 지읒. 그 다음에 치읒, 쌍지읒이 있습니다. 그럼 센 입천장. 그럼 여기도 아니죠? 그럼 됐어요. 소리를 낼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마찰이 나는 소리. 이거 뭐라고 그러죠? 마찰이 나요. 마찰음. 그럼 마찰음에는 뭐가 있죠? 시옷, 쌍시옷, 히읒 그럼 얘도 아니네요? 됐어요. 폐에서 나오는 공기는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파열음. 파열음은 또세 가지로 나누죠? 뭐로 나눠볼까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예사소리에 뭐가 있죠? 구, 두, 부. 된소리에 뭐가 있어요? 구, 두, 부 거센소리에 뭐가 있을까요? 쿠, 투, 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도 얘기하고 있는 기역 얘기하고 있는 디귿, 쌍디귿, 디귿 있죠? 그럼 얘가 됐네요. 그럼 얘는 맞네요. 오케이. 그러면 정답 몇 번이 될까요? 니음과 미음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 둘, 셋, 2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소방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뭐 이런 식의 문제예요. 네. 이거는 뭐 해결하셔야 됩니다. 답은 나왔나요? 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자, 이걸 일단 확인해 보시면 뭐가 되냐면, 혀가 앞에 있어요. 그럼 무슨 모음이에요? 앞에 있다. 그러면 전설 모음이잖아요. 전설 모음에는 뭐가 있죠? 키위 제외에 되는 거니까, 어, 이, 키위 제외에, 네, 이, 에, 에, 위, 외, 이렇게 있잖아요. 네. 키위 제외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에고 예, 입술이 둥글게 모으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입술이 둥글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원순 이 정도는 말을 할수 있잖아요. 원순 몸에는 뭐가 있죠? 오, 우, 외, 위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있는 걸 보면. 적어도 찾아 줘야 할게어 혀가 앞에 있고 입술이 둥글게 되는 단모음이 있는 걸 찾아봐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순 모음부터 한번 볼까요? 원순 모음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에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여기에서 이에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원순 모음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에, 위에, 이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거 됐고, 그냥 이에, 위에,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본다면, 전설 모음과 입술이 둥글게 모아있는 것, 공통적인 걸 보면 위가 있네요. 위. 위에 해당하는 것 답은 2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잡았다면 아주 잘한 거 아닐까요? 네. 자, 여기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게 도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에 대한 의문의 자, 체계에 대해서 지금 정리해 를 봤는데 우리가 아까 어 개념을 잡았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다 맞힌 분은 정말 잘했지만 다 맞히지 못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느낌은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보고 나서 다시 OX문제 한번 딱 대답을 해보고 그러면 아, 이제 느낌은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일단 일반 행정직의 9급 문제 정도까지 7급 말고요. 9급 문제 정도까지 이 의문론의 챕터를 문제를 한번 딱 풀어보시면 이제 거기서 확고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의문의 변동에서 나올 문제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잡아보면 뭐 이거 하고 뭐 일행직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렵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의문의 변동편으로 어, 이제 여기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정말 쉽게 정말 자세히 반복적으로 해서 예공님의 머릿속에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답 잘하시고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뵐게요.